안녕하세요. 허상박상입니다. 겨울에 쫀득쫀득 맛있게 드시는 과메기. 과메기에는 오메가3가 많아서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겨울에 많이 찾는 메뉴입니다. 제가 오늘은 냉동실에 넣어놨던 과메기를 안주로 매콤하게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허상박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과메기 조림 매콤하고 쫀득쫀득하게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과메기 8마리, 무 한 3cm, 양파 약간, 풋고추 하나, 홍고추 하나, 대파 반대, 양념을 넣고 제가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과메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3, 4cm 잘라주세요. 팬에 달궈진 다음에 과메기를 앞뒤로 노릇하게 식용유하고 기름 하나도 전혀 넣지 말고 이렇게 구워주세요. 그러면 비린맛이 날아갑니다. 구워주신 다음에 그릇에 물을 꺼내놓으세요. 무는 생선 조림할 때처럼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주세요. 썰어놓은 무는 냄비에 바닥에 깔아주세요. 표고버섯 육수 한 컵을 부어줍니다. 무가 살캉하게 익을 정도로 먼저 끓여주세요. 양파는 위에 얹어줄 거니까 채를 썰어주세요. 대파도 어서 썰어줍니다. 풋고추, 홍고추도 어서 썰어주세요. 양념을 준비를 하는데요. 다진 마늘 한 큰술, 진간장 한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고추장 한 큰술, 천연초 열매청 한 큰술 넣어주세요. 생강술 한 큰술 넣어주세요. 쌀 조청 한 큰술 넣어주세요. 양념을 풀어줍니다. 생강술 없으신 분들은 간생강 넣으셔도 돼요. 무가 반 정도 익었을 때 위에 과메기를 넣어주세요. 끓어놓은 양념을 위에 끼얹어주세요. 과메기는 한번 팬에 구웠기 때문에 위에 양파를 올려주시고요. 대파도 올려줍니다. 고추 올려주시고 홍고추도 올려주세요. 남아있는 양념장을 이렇게 골고루 끼얹어주세요. 후추 한 꼬집만 톡톡 뿌려주세요. 과메기 고추장 조림 완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릇에 예쁘게 담아놓겠습니다. 과메기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매콤하게 팬에 구워서 제가 조림을 해봤습니다. 그대로 생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 조림을 해놓으면 안주로도 좋고 냄새도 나지 않고 많이 드실 수 있어요. 허상밭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한번 팬에 구워서 했기 때문에 쫀득쫀득하고 고소하고 비린맛 없이 아주 맛이 있습니다.